네, 이번엔 경복고 단장님 만나볼게요. 안녕하세요. 네, 제가 지금 검토실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. 검토실 열기가 아주 뜨거워요. 혹시 대회 준비 어떻게 하셨는지 참 궁금해집니다. 저희가 작년에 32강전에서 떨어졌습니다. 그 패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교만하지 않았었던가라는 생각을 우리 선수들이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. 우리가 또이 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32강전쯤이야 했는데 결국은 그건 우리의 교만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합에서는 매 대국을 결승이란 자세로서 진지하게 열심히 들기로 선수단들이 굳게 맹세했습니다. 예, 그런 자세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 선수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해주세요. 예, 우리가 약속했던 우리가 애초에 그 결심했던 바처럼 매 대국을 결승에 임하는 자세로서 열심히 두셨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렇게 단장님 덕분에 우리 선수들 참 열심히 둘수 있을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우리 경복고 화이팅 하면서 마무리해 볼게요. 하나, 둘, 셋. 경복고 경복고 화이팅! 화이팅! 박수. 제11기 S24회 고교 동문전 경복고와 의정부 본고의 두 번째 대국, 페어 대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승부처가 몇 군데 있었는데요. 네. 지금 의정부 공고로서는 사실 그 초반부터 좀 불리한 흐름이었고 네. 좀한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좀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지금은 경복고의 좀 우세로 보입니다. 사실 경복고 팀으로서는 지금 이 중앙 쪽의 흙 대마를 좀 잡으러 가는 선택도 있었는데 잡으러 가지 않고 지금 집으로 지금 가면서 그만큼 형세를 그 형세의 우세를 좀 의식하는 지금 진행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 네. 아, 근데 지금 또 치중관수가 어떤가요? 사실 그곳이 좀 기분이 나쁘죠. 흑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쪽을 밀고 밀게 되면 이곳은 빅이 되고요. 네. 네, 지금 빅이 되는 형태고 지금 이곳을 붙이게 되면 찔렀을 때 석점을 잡는 것은 이흙두 점이 잡히게 되고 두 점을 살리는 것은 백이 쪽을 둬서 지금 빅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네. 지금 집으로 좀 부족한 흙 입장에서는 좀 괴로운 곳인데요. 그리고 이 중앙 흙돌은 백이 좀 손을 빼긴 했지만 잡으러 가면 아직도 패가 되는 곳입니다. 아, 중앙에서 네. 백이 파울을 하게 되면 예. 예, 이곳 그러니까 이곳에서 집이 돼야지만 흙이 살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패가 되는 것이고 패가 되고 또이 패는 백이 부담이 없는 꼰으로 패거든요. 아, 예. 네. 패가 된다면 흙이 좀 상당히 괴로운 그런 장면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의정부 공고의 입장에서는 한번 불리해지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좀 흐름이 꼬이고 있지 예. 않나라는 느낌도 있어요. 오늘 바둑은 그 초반부터 그 유서빈 선수가 초반 정석 과정에서 좀 한번 실수가 나왔고요. 근데 그 네. 실수가 상당히 좀큰 실수라고 볼수 있습니다. 회전공 그러니까 실력 차이가 얼마 그 나지 않는 경우에는 좀 1분 네. 손해를 보더라도 중후반에 또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실력이 비슷한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그 실수를 그러니까 손해를 보게 되면 역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아, 네. 예. 네. 깜짝 놀랐습니다. 예.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알고. 예. 그런데 초반에 그 이제 실수를 했고 그걸 또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상변에서 뭐 백을 좀 흙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격하려고 했다가 다시 공격을 멈췄거든요. 네. 이제 그런 작전들이 전체적으로 오늘 의정부 공고로서는 이런 그 호흡이 그러니까 좀잘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네. 오늘의 의정부 공고는 기세나 응원 면에서는
1등을 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한 분위기였는데요. 그렇죠. 다음 예. 대회부터는 응원전보다는 훨씬 더 페어바둑이라든지 준비 과정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입니다. 제가 그 전체 이 참가 팀들의 그 응원전을 보지 못했지만 네. 응원전만 놓고 본다면 의정부 공고가 그 우승을 차지해야 될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뭐 자신감도 항상 그 넘치는 팀인데 지금 아직 뭐 그 바둑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1국이 정말 의정부 공고로서는 두고두고 좀 뼈아플 것 같고 네. 뭐 그 지난 10회 대회 때도 마찬가지죠. 뭐 설구로 맞아서 1국에서 반지패를 했는데 네, 그것도 내용이 너무 좋았거든요. 그러니까요. 네. 네. 정말 승리 1부 직전까지 갔다가 또 역전패를 당했는데 그 이번 또 경복고, 우승 후보 경복고를 맞아서도 1국에서 아주 유리했던 바둑을 좀 역전패 당하면서 그 여파가 2국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경복고 입장에서는 이제 그 염동인 선수가 좀 그 이 페어 바둑에서 리드하는 입장인데요. 네. 좀 형세가 유리해진 이후에는 좀 그 위험 부담이 될 수 있는 수를 좀 두지 않고 지금 안전한 쪽으로 계속 그 진행을 지키고 있거든요. 그만큼 네. 염동인 선수가 좀 리드를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염동인 선수는 릴레이 대국할 때 주로 초반 전문 선수인데요. 네. 자타 공인 균형 감각과 변신이 좀 강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아 근데 너무 빨리 누른 것 같아요. 네. 네. 사실 뭐 경복고가 뭐 1국을 승리하긴 했지만 네. 그렇게 바둑은 좋지 않았거든요. 네. 네. 사실 1국에서 의정공고의 김성관 선수가 너무나 잘 뒀습니다. 네. 네. 조금 염동인 선수는 이제 그 너무 빨리 두는 것만 조금 그 조절만 하면 네. 좀 강한 실력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빨리 두다 보면은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아지거든요. 네, 그렇죠. 네. 네, 그리고 오늘 대국이 두 팀 간의 본선 첫 무대이다 보니까 원래 실력보다는 조금 긴장을 많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본선 첫 대국이라는 점에서 오늘 두 선수 그러니까 평소 가지고 있던 실력을 다 발휘를 하지 못한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러니까 아마 이 대국이 끝나고 나면 이 대결이 끝나고 나면 두 팀 모두 조금 네. 아쉬움이 남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어떤 분은 대국에 대해서 한 말씀 해달라고 했을 때 후회 없는 바둑을 두자라는 것이 좀 대국을 할 때에 좀 마음에 새기는 얘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리 프로 기사라고 하더라도 한 판을 두는 동안 후회를 한 번도 하지 않는다.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. 네, 일생에서 그런 바둑을 한 번 두기 어렵죠. 네. 네, 정말 후회 없는 바둑. 네, 정말 조금이라도 후회 안 하는 바둑을 두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네. 네. 그만큼 바둑을 두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실수를 하지 않고 좀 완벽한 바둑을 일생에 한번 둘 수 있을까요? 네, 좀 어렵겠죠. 네. 네. 저희는 알파고가 아니라 사람이기 그렇습니다. 때문에 좀 네.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네, 제가 대가가 뭐 진행됩니다. 형태 판단은 해보지는 않았지만 집 차이가 좀 날 것 같아요. 네. 네. 네, 흙집이 35집이죠. 아, 왼쪽에 16집을 지었나요? 아, 16집인가요? 네, 36집이네요. 네, 흙돌로 뭔가 약간의 네, 조절을 하는 네,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저렇게 보니까 꼭 15집처럼 보여요. 네. 백은 47집. 네. 37집이잖아요. 반면 21집 차인가요?
47대 26. 아, 36이죠? 아, 36. 반면 11집 차이입니다. 아, 네. 반면 11집이니까 17집 반 차이네요. 네, 17집 반. 반. 예.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. 지금 반면으로도 100이 11집을 남겼기 때문에 역시 그 초반의 실수에 이어서 계속 조금씩 100이 이득을 본 것이 이렇게 차이가 좀 벌어지게 됩니다. 네, 100이 결국 11집 반승을 거두었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경복고가 16강에 먼저 안착을 하게 되었습니다. 네, 뭐 경복고 지금 염동희 선수와 예, 강현근 선수죠. 네, 네. 오늘 아주 호흡이 잘 맞은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아주 기뻐하는 모습인데요. 굉장히 기뻐합니다. 네, 네 오늘 좀 일국에서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기쁨은 네. 더 클 것 같습니다. 네, 결국 경복고가 의정부 공고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16강 티켓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. 네, 오늘 대구 어떻게 보셨어요? 예, 항상 강팀을 만나는 의정부 공고팀 좀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. 특히 네. 그 1국에서의 패배가 그 여파가 좀 2국까지 이어졌는데 1국에서 좀 네, 이번엔 경복고 단장님 만나볼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제가 지금 검토실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. 검토실 열기가 아주 뜨거워요. 혹시 대회 준비 어떻게 하셨는지 참 궁금해집니다. 저희가 작년에 32강전에서 떨어졌습니다. 예, 그 패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교만하지 않았었던가라는 생각을 우리 선수들이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. 우리가 또 이 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32강전쯤이야 했는데 결국은 그건 우리의 교만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합에서는 매 대국을 결승이라는 자세로서 진지하게 열심히 들기로 선수들이 굳게 맹세했습니다. 예, 그런 자세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 선수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해주세요. 예, 우리가 약속했던, 우리가 애초에 그 결심했던 바처럼 매 대국을 결승에 임하는 자세로서 네, 이번엔 경복고 단장님 만나볼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제가 지금 검토실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. 검토실 열기가 아주 뜨거워요. 혹시 대회 준비 어떻게 하셨는지 참 궁금해집니다. 저희가 작년에 32강전에서 떨어졌습니다. 예, 그 패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교만하지 않았었던가라는 생각을 우리 선수들이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. 우리가 또 이 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32강전쯤